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인보살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 경선 활동하면서 이런 전화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띠리링 여보세요? 하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저는 세 번 받아봤습니다. 아마 다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허경영 씨, 지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쳤어요. 정말 허경영 씨를 지지했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의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어떠한 메시지 아닌가, 너희들 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어떠한 불편함을 표현한 게 그 인지도의 상승이 아니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허경영 씨, 1950년 1월 1일이라고 프로필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건 이분의 사주 진짜 생일 아닙니다. 이건 이분이 만든 생일입니다. 프로필 생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놓고 이분을 검증한다?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 뭐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허경영 씨 사주를 놓고 허경영이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거 이분 사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950년 1월 1일 장난합니까? 이거 이분 사주 아니에요. 1950년 1월 1일이면 이분 관록이 있어요. 관직에가 계시거나 아니라면 되게 무슨 뭐 법조인이 됐든지 이렇게 박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박하고 힘든 인생? 우선은 그래요. 예전에 3년 전인가요? MBC 탐사보도라는 프로에서 허경영 씨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고 6살부터 친척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컸다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 동네를 떠나서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고, 나중에 허경영이라고 이렇게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로 지인분들은 그분의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시간 객지 타양을 떠돌면서 또 외국에도 갔다 오셨죠. 외국에 갔다 살다가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이분은 예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이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아마 먹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점이 지금의 국가혁명당을 이끄는 삼상정책을 내놓고 하늘궁에 궁주로 계시는 허경영 씨, 지금의 자리를 내가 계획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 기점이나 시발점은 19세에서 21살 요 사이가 아니었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주를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허경영이라는 인물을 놓고 신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난 모든 기억,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새로이 시작한다 라는 마음에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참 무섭고도 황당한 얘기가 이런 거죠. 나는 목성을 지나 수성을 지나 화성을 지나 지구에 도착했어. 우주 공간을 지배하며 지구인 모두에게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Right now.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대통령 벌써 되고도 남았어야죠. 왜 국민한테 애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걸어다닐 이유도 없어요.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데 그냥 뭐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불투명 인간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 돼야 되지 않나요? 이분한테 이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 분들이 기운을 받고자 또는 뭐 병을 고치고자 에너지를 받고자 이분한테 찾아가면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나요? 온몸을 더듬고 만집니다. 여자들 가슴도 만지고 뭐 밑에도 만지고 막 다 이렇게 만져요. 사람들 줄 쫙 서 있고요. 막 다 만져요. 그리고 예쁜 여자, 젊은 여자는 오래 껴안고요. 눈을, 코를 거의 될 듯 이렇게 거의 입이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눈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를 불어넣는 거라고 해요. 근데 남자들이 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만지고 쓱 하고 통과. 예쁜 여자가 서 있다 그러면 아우
만지고 또 안고 만지고 또 안고 예쁜 여자한테는 기를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 어쨌든 그러한 좀 기발한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계세요.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그 국회의원을 100명, 의석수를 100명으로 만들고 월급을 주지 않겠대요.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을 19세인가 18세 이상부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억씩 다줄 거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수당이 3억이고 아이를 한명날 때마다 5천만 원을 주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현재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70%를 감축하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라고 해요. 70%를 감축한다. 우리 국방비, 국방에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참, 70%를 어떻게 감축하지? 거기에다가 연애수당까지 준다고 합니다. 연애수당. 인당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애를 안 해도 준대요. 그럼 되게 웃긴 거야. 연애를 하면 주고, 또 연애를 안 해도 준대. 그러면은 뭐, 저 연애할 건데요? 하고 받고, 저 연애 하고 있는데요? 하고 받고, 무슨 기준이에요? 그래서 앵커가 물어보더라고. 아니, 연애를 안 하는데 왜 줘요? 라고 하니까, 지도 양심 있으면 하겠지. 참 재밌죠. 즐겁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 5.18 그 민주항쟁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광주 시민분들한테 그랬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지금 현 국회의원 300명을 이제 정신교육대로 보내겠다. 정신교육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신교육대가 언제 나온 말인지? 전두환 시절 때, 그리고 전두환 시절 때 삼천교육대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나이가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전두환 시절에는 삼천교육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대. 연세 드신 분들 아마 기억나,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정권이 있었잖아요. 노태우 정권 때, 그때는 삼천교육대가 아니라 뭐였더라? 하여간에 그 시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다시 국회의원한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기대도 돼요. 솔직히 지금의 국회의원들, 밥그릇 지키기가 더 많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보단.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살짝 기대도 되는데, 역시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인지도가 자꾸 높아가고 있어요. 또한 이분이 나는 자서전에 보면 나는 가족도 없고, 그리고 결혼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다라고 하는데,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경영 씨그 하늘궁에 그러한 그 보조금, 후원금, 그 명의가 허경영 씨 아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도팀 기자가 가서 그랬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근데 왜 아들이 없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들 아니래요. 왜 이런 거 있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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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거짓말에 세뇌당하는 그거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분은 4차원을 넘어서 4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자기 최면에 빠져 계신 분. 그런데 불구하고 추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님이던, 예수님이던, 하나님이던, 부처님이던, 모든 종교가 사람 있고 신이 있고 현실 있고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가 의탁할 곳이 없고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현실성이 떨어진 이러한 종교 교리에 심취해 계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 이상한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교주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무속인의 사기 논란도 그런 거고요. 예전에 뭐 선덕여왕인가? 뭐 그런 그 일도 있었잖아요. 도장 파면 재수 줘가지고 뭐 소원을 이룬다 해가지고 도장 하나에 300만 원씩 팔고.
물론 종교라는 것 자체가 모든 종교는 사실 미신입니다. 미신. 어학사전에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미신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 그 칠성불교 이런 무속인들을 국한돼서 자꾸 미신 하시는데 사실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미신이에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미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영적인 동물이고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를 하고 의탁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생겨나는 건데 뭐든지 기준은 현실성을 바탕을 하고 논리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의 논리는 교리라고 하죠. 무속에서도 교리 있습니다. 무속에서도 교리 있습니다. 무속의 교리는 뭔지 아세요? 인과응보고요. 그리고 효사상이고요. 충사상입니다. 그리고 조상이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나를 신격화하는 것은 무속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또한 불교는 경전이 있고 기독교는 성경에 있듯이 기준이 되는 게 있고 그건 분명히 인간 세상에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경영씨처럼 이상한 교주들이 자꾸 나타나는 시대는 벌써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거죠. 팍팍하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야당이건 여당이건 지금 대표주자님들 조금 도덕성 문제나 자질적인 문제에 자꾸 뉴스를 들어가면서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지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